자, 1라운드는 주먹길드 대 돌핀길드. 자, 5판 3선승 갑니다. 두 분 정보 보기는 이따가 여유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엘마하 대 소울브링거. 사실 이 둘의 상성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저로서는. 하지만 소울이 최근에 되게 좋았어서 그 0.5초짜리 그 무적이 막 어플가 된다거나, 와 지금 뭔가 움직임이 벌써, 와 심상치 않아요 이분 뭔가. 아, 하지만 뒤에 잘 잡아냈고. 자, 엘마 풀 콤보 뭐 아무튼 제대로 들어가는 느낌. 모이드 한 번 더 굴리면서 위로 또 둥 뜨고. 와, 이거 많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봤던, 연습에서 봤던 엘마와 많이 달라요. 자, 얼리고. 이거 잘 어는 소울.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잘 어는, 잘 어울리는 소울이 이제 그게 실력이 좋은 거다. 역시 랭킹 1등다운 행보를 보여주시네요. 어, 다 구속 압박되고 있는데 앞으로 슬쩍 나가주면서 그 쿵쿵따, 유사 쿵쿵따 세 번 긁으면서 나가는데, 아, 이것도 뒤에 잘 피해냈고. 일단 아직까지 몰라요, 서로 반피까지 남은 상황인데. 자, 컬리충 다시 한번 공중에 떴고, 이렇게 얼마나 빼낼 수 있을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한 번 정도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컬리충은. 자, 썬더. 아, 세 방 다 빗나갔고. 이거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스킬 풀타임 계산해서, 아, 찔렸어요. 이건 아마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김신의 행보 잡아냈고요. 자, 마지막 연기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판. 와, 이거 정말, 이게 핸드폰이라고 여러분들. 저는 좀 약간 그, 솔직히 말하면 핸드폰은 잘 못하지 않을까, 뭔가 스킬 사용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 핸드폰 맞나요? 인증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통캠? 자, 그래도 아직 보여줄 게 많다, 컬리충. 아, 하지만 바닥에 따라가면서 슈아 스킬로 일단 빌어봅니다. 어, 그래도 또 기 한번 잡아냈고요. 할로. 와, 이게 콤보로 이어지나요? 이건 진짜 무신들의 대응이죠. 이런 게 어떻게 콤보로 이어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낭인 눈 돌아갑니다. 자, 아래 바닥에 비비고. 제가 그 감히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약간 무빙이 저렇게 스탄 무빙 같은 저런 게 뭔가 그 페이커 선수를 보는 것 같은데. 야, 근데 25,000, 30,000 채로 너무 빠졌거든요. 날씨 아픈데. 어, 자, 칼라 데미지. 그리고 샷! 샷! 어, 기억도 빠졌고. 야, 마무리해내면서 컬리충 셧다운 당합니다. 미신의 행보 3대0으로 자, 주먹길. 아, 근데 정말 낭만이 있네요. 네, 말 그대로 길드 이름이 낭만이신데 낭만이 있네요. 길만님이 와가지고 직접 다 부숴버리겠다. 자, 뭐 잠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뭐 정보 보도록 할까요? 자, 승률 58%. 어우, 판수도 엄청 많아요. 아, 승률 58%. 야, 이거 매치업이 재밌는데요. 자, 가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휴게소 길드 대 낭만 길드 2라운드 가겠습니다. 자, 채팅 칠신가 하지 말고 빨리 제대로 하십시오. 제가 말했죠, 빼시면은 제가 나간다고요. 자꾸 그렇게 어려운 척, 무서운 척 하시면은 낭인인 제가 나가서 망칠 거니까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소마 요즘 결투장, 저 환영검, 그리고 저 대시, 저렇게 황소하는 게 참 되게 무서운데. 어, 자, 일단 첫 번째 기회를 잡아내면서 선취점 잡아내고 있고요. 꼬꼬마 레인저, 자, 콤보 어떻게, 어디까지 이어주나 긴장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자, 자, 이동 타격까지 잘 해주면서 반피 정도까지 뺄 것 같거든요. 아, 자, 레인저 정식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반피 딱 나왔고요. 자, 소마 하쿠님. 어, 자, 반격기까지 써주면서 긁어냈는데 킥스로 잘 버텨냈고. 아, 압박감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이게. 자, 이제 이러면 슬슬 난사 타이밍이랑 또 이렇게 슈아 스킬 또 이용해가지고, 목표기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레인저가 기회를 잡았는데 마무리 안 됐어요. 자, 여기도 쿵쿵 꽝. 네, 저 스킬 이름 모르겠습니다. 쿵쿵 꽝이라 하고 있는데. 자, 다시 거리 벌리고 변제기 뿜어내면서 아직까지 몰라요, 그래도. 아, 하지만 이거 고로크였나요? 부베랑 쿵. 아, 이러면 마무리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도
징징랭던 거 치고는 꼬꼬마 레인저 바로 기회 잡으면서 이거 후마도님이 또 한번 잡아내면서 2대1 그대로 쭉 시세오의 휴게소가 될 건지 한번 정도 잡아줄지 꼬꼬마 레인저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희 길드원들은 딱히 뭐 결장을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얼굴이 잘하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또 어떻게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아주면서 젤테알전이나 뭐 다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데 아 이렇게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집중해야죠. 아 너무 편파 지금 편파져가야 되겠는데 스파이설 2개가 되고 있는데 아 아무튼 그래도 여기서 잡아주면서 바퀴까지는 일단 밸런스 맞췄네요. 거리 벌리고 일단 스킬 쿨 좀 돌려야죠. 아 그것도 비궁딱 부르르릉. 자 손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꼬꼬마 레인저 수고했어 돌아와. 대충 포켓몬스터 그거 몬스터볼 돌아오는 소리. 아 수고했습니다. 네 낭만의 소마하도님 길만님께서 3대1 컷 내버리면서 이제 귀신의 행보님 만나러 갑니다. 남들 앞에서 둘 다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행보님 스펙을 아까 확인 안 해봤거든요. 결투성 한번 보겠습니다. 헐 아니 이거 가능한 수치인가요? 이게? 76%가? 아... 자 아무튼 준비된 것 같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소바하도 그 상대는 귀신의 행보. 자 라운드 주목 vs 낭만 이렇게 가게 되었네요. 야 근데 이게 진짜 이분이 움직이는 게 보세요. 움직이는 게 뭔가 우리가 평소에 보던 것과 달라요. 뭔가 카드까지 써주면서 일단은 엎어진 거 한 번은 뭐 어떻게 이어지는 못할 것 같고 이게 뭔가 정말 왜 귀신들이 움직일 때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즘 무서운 귀신들 보면 이렇게 끊기듯이 약간 뭔가 필름 무비 뭐 약간 저기서 슈아로 맞붙었어요. 야 역시 소마입니다. 이걸 이겨냈어요. 여기서 소마도 바닥까지 긁으면서 3만 아 잘 빠져나왔고요. 너무 좋은데요 이게 움직임이. 와 이거 안 빠지고 나는 멀지 않는다. 낭만으로 줄지. 사실 첫 번째 판은 탐색전이에요. 아까도 첫 번째 판 우리 그 꼬꼬마님 진행했다가 이기고 내리 털렸거든요. 아우 깔끔하게 어퍼로. 이거 무신 어퍼는 좀 긴가요? 이게 맞네요. 깡어퍼로 먼저 잡아주면서 자 4분의 1 정도 빼면서 13만 남은 상태. 와 진짜 움직임이 정말 이상해요. 소름 돋을라요. 자 이어서 안 얼어요? 야 역시 소마도 안 얼어요. 타야? 아 시원하네. 뭐 에어컨 틀었나? 자 이러면서 콤보 이어지고요. 와 이건 좀 근데 정말 세상 밉겠는데요. 세상이 얼지도 않아요. 귀신행보. 이러면은 여기서 보내버리나요? 야 2라운드까지 소마도 행보님도 그래도 살짝 여기서 한번 이제 흐름을 좀 바꾸는 움직임으로 왜 1등이겠습니까? 뭔가 있겠죠? 보여줄게. 그렇죠! 또다시 깡어퍼! 야 이게 핸드폰 버전으로 이게 이렇게 가능한지 저는 정말 어렵네요. 자 킥스 안 쓰고 그냥 누웠어요. 깔끔하게 한현검. 아 지금 들었어요. 끝이다! 2판에 끝내겠다라는 뭔가 느낌인 것 같은데요. 소마하도 으다다. 아 이거 뭐 가볍게 들어간 것 같은데 반피가 벌써 빠졌고. 자 이어서 드디어 얼었어요. 얼었으면은 또 얼었어요. 근데 쿵쿵따 이거 아 따우 나 귀신의 행보. 아 한번 얼어내면서 어떻게 반격 기회를 보나 했더니 소마하도님이 쓸어버렸습니다. 3대0 너무 잘하십니다. 와 끝났어요. 41초 점점 아까 첫 번째는 1분 그 다음 44초 41초 와 어서바네요. 요런 대장전 아 정말 옛날 던파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PC 던파 할 때 이제 모바일로 이게 또 생기면서 이렇게 또 재밌는 그림이 이렇게 한번 제가 또 진행을 통해 중계도 해보고 좋네요. 자 첫 번째 전자담배 접점 방검 들고 있습니다. 자 길드 이름은 다른데 뭐 부캐 길드나 뭐 잠깐 그 따로 사용하고 있는
드릴 수 있으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먼저 선취점이라고 하죠. 때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시 반격 들어가면서 자 강 오 나무가 컨디션 좋은데요. 이거 광 야 이거 맹룡 광룡 맹룡 아무튼 용 아 야 이거 완전 떡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웹폰 상대로 굉장히 호전적으로 가주면서 콤보 이어주고 야 바닥까지 긁어주고 지금 만 다시 한번 맹룡 자 웹폰 정식 한번 보여줘야죠. 위로 올리면서 우와 무슨 희한한 콤보를 보네요. 와 잠깐만 지금 이거 위험한데요 나보다. 다시 한번 이러면은 하지만 바닥 불이 너무 뜨끈뜨끈해요. 이거 사장님 너무 불을 너무 뜨겁게 데워놓으셨어요. 자 이거 한 방 맞으면 죽어요. 한 방 맞으면 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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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으로 이야 역으로 이야 펭귄 2인분 만들어내면서 1포인트 가져갑니다. 자 그래도 체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할지.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는 꼬꼬마 레인저 아까 1대1에서 반응을 기록하면서 이제 오셨는데 여기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자 이러면은 깔끔하게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연기 준비를 해야겠죠. 주목대 휴게소 길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자 그래서 다음 누가 나올지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나가겠다. 자 휴가주인 또다시 소모하네요. 네 이 정도 잘했죠. 한택전에서 잘했어 응원해줄게. 잘했어 해서 우리 길드원도 잘했고 여기 저쪽 길드분 저쪽 길마님이 으쌰으쌰 해줄테니까 아까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빠져나갔어요. 휴가주인 날렙니다. 그런데 어쩔란산을 못막지. 자 오늘 뭔가 유독 턱이 많이 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꼬꼬마 레인저 억가가 좀 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이어내주면서 7만까지 자 이거 또 그거 나왔네요. 우르릉탕 파르릉 뭔가 한참 때린 오른쪽과 잠깐 때린 왼쪽에 데미지가 재밌긴 하네요 이게. 자 약간 좀 여유까지 여유 부리다가 턱 근데 마무리를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종료됩니다. 주인 그래도 이 선에서 서로 이제 피로 싸워봤는데 정말 레인저가 반 정도 남기면서 또 이제 이게 이기면은 체력이 조금 더 차요. 이 정도에서 마우스 보세요. 이 정도까지 찼죠. 반까지 찼어요. 자 네크로폼 오늘 첫 번째로 나온 크로스데이더 근데 일단은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하면서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 괜찮죠. 크로폼 빠지면서 그거 나왔죠 그거. 근데 밟아 사뿐히 지려 밟으면서 넘어갑니다. 킬 활용이 좋았어요. 이게 레인저가 정말 짜증나는 게 바닥에 누워서 픽스 떠야지 이러고 있으면은 바로 한 번 더 뛰어요. 저게 또다시 스톡. 저게 정말 레인저의 짜증나는 점 아닐까. 바닥에 누워있으면은 좀 가만 내버려둬 줘야 되는데 잘 때 건들면 귀찮잖아요. 지금 레인저 욕 좀 하려 했는데 너무 또 잘해가지고 뭐라 못하겠네요. 이런 마무리 되겠네요. 38,000, 6,000 잠깐만요. 대장전의 로망 올킬? 깔끔하게 마무리 내면서 꼬꼬마 레인저 3명 잡습니다. 그 대장전에서는 또 우리가 또 왜 여기 나왔는지 한번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올킬 마크 아주 심사네. 대장전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3명 죽이면은 잠 잘 와요 그날. 이번에도 그런 모습 보여줄지. 자 오늘 또 처음 나오는 캐릭터가 또 하나 보이네요. 우측에 육군 만기 전역 마도학자. 자 공중에 점프 여유롭게 한번 해주면서 저걸로 살짝 막는 느낌이에요. 이걸 빼내려고 네 고멘이 빼내려고. 자 이러면 근데 또 얼고 잡고 난리 났어요. 고블린까지 도와주네요. 잠깐만 소름이 돋아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요 여기 마도학자. 근데 그런거 치고 또 체력이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마도학자가 또 이어주면서
살짝 흐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바닥 들기가 또 특이거든요. 와, 뭐 랜덤 파이어까지 써주면서 가볍게. 자, 이곳에는 어쩔 알이야. 아, 근데 바로 잡기 해가지고 스킬을 잡았는데 여기 조금 그 터지는 타이밍이 애매하게 되면서 이러면은 죽을 것 같거든요. 아, 이 바닥이 또 뜨끈뜨끈하게 깔아놨어요. 이건 죽었습니다. 아, 1라운드 군방기 전역 부분 맞나요? 아, 결정은 진짜 세네요, 확실히. 또 낭만 길드에서 많이 숨겨놨네요, 이런 인재를. 자, 돌핀, 컬리충 1대1로 손 다 풀었거든요. 아, 저는 여기서 대장전에서 지존인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자, 이러면 또 이제 대장전 지존? 어떤 교체 기용을 보여줄까? 자기 할만하니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야, 지금 무슨 전장을 발견, 이거 전장이죠, 전장. 서로 또 귀여운 걸 던지긴 하는데 마지막 살벌해요, 데미지가. 자, 밖으로 나오려고 띵글띵글 돌면서. 이게 거리 유지가 너무 좋은데요, 컬리충님이. 아, 이런 걸 잘하시네요, 여기서. 기가 막히게 거리 유지해가면서. 근데 일단 또 한번 뒤에 잡혔는데 속까지 나오고 쿵. 아, 오히려 콤보 방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소가. 오, 잠깐, 이거 한 번 더 잡나요? 아니, 이대로 올킬 도전까지! 자, 12,000! 아, 일단은 잡았는데 실패했는데, 오, 다시 한 번! 나름 45제 스킬! 이름은 기억 안 남! 아무튼 그걸 시전하면서 엘마가 거리를 벌려냅니다. 이거 한방 싸움이에요, 이제. 그래요, 아크틱! 맞아, 그런 이름이었지. 이거 뭔가 벙커링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쪽에서는. 슬림 패스 타이밍에 맞춰서 나가면서 간보고 점점 구석으로 몰아내고 있어요. 이러면 엘마가 좋거든요. 근데 다시 집을 뺏겼고요. 썬더 27초. 이야 우와, 고메미로 마무리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더블킬 육군만기 전이요. 야, 낭만길드. 와, 근데 고메미가 또, 내가 하는 고메미는 왜 이리 짧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분들이 쓰는 거는 뭐 이렇게 긴지 모르겠네요. 자, 광충 오늘 또 최초로 엠마가 또 여기서 나왔어요.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환영 폭세 깔면서 따라가보고 있긴 한데 움직임 좋죠? 아, 한번 쐈어요. 야, 제가 하는 마도학자 콤보랑은 다르네요. 저는 저 어퍼, 빗자루 어퍼 그거밖에 못하는데, 와, 이런 콤보가 가능한 캐릭터였군요. 이러면 지금 에이스 되겠는데요? 다 잡겠는데요, 이거? 자, 아직까지 에어리얼 반 정도 남은 상태. 48,000 어떻게 이길까요? 용암 포션 3만 2만. 아, 이거 용 보내기도 좀 애매하고, 광충 살짝 랭가드 안에서 잠깐 기다리면서 봅니다. 렉이 갑자기 또 걸리네요. 자, 공중에서 또. 아니? 제가 뭘 보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걸 위치가 위쪽이 아니었나요? 갑자기 날더니. 와, 올킬. 야, 자, 준비가 다 되었네요. 자, 3경기 대장전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원하게 빨리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디아블로님은 그래 언제 나오냐. 이게 뭐 드래곤볼로 따지면은 지금 뭐 어느 정도인지, 야모치 정도인지, 피콜로 정도인지, 셀 정도인지, 뭐 소르곤 정도인지 아직 확인한 게 없어요. 과연 자, 엘마 대 인파. 아! 이거 엘마의 판정 이상 인파 상대로 되게 안 좋은 게 좀 있거든요. 안 맞아요, 그 버킹이랑 스웨이를 하면. 자, 디아블로 영광의 하염 사자 신고와 함께 지금 고블린과 겁나 때리고 있어요. 자, 잡아주고 바로 덕스틱스. 자, 힐까지 해주고. 저 관건인가 뭔가, 관건은 스컬 건가? 아무튼 네, 주먹 쓰는 애들이 똑같죠. 와, 카운터. 야, 손 완벽하게 풀렸네요. 덕스틱스 갑니다.
헤어리얼 다 뺐고. 야,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자, 또 빠져나가면서 힐도 한번 살짝 해주고. 스텝, 이거 못 맞추거든요, 이거. 이거 진짜. 왜, 네오플은 엘리멘탈 마스터를 만들고, 왜 인파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개같은 경험을 하게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아, 저스티스. 일단은, 잡아내고, 시작합니다. 네. 안마 해주면서, 여블루님, 셧다운 됐고요. 자, 소마하도님 나왔습니다. 이번에 계속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자, 여기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띄워주면서 또 콤보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누노강이거든요. 자, 아! 와, 많이 빼고 몇 자리에 낫까지 막아주면서 마무리하려 했는데, 사실 근데 이게 실속이 좀 있네요. 약간 때린 소마가 더 많이 때려놓은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뒤에 잡았는데 목표까지 있을 때 이게 마무리가 안 돼. 네? 나? 야, 저스티스, 이게 이름을 읽을 수 없는 그 인파이터. 이야, 이거 소마하도님을 잡아냅니다. 와, 야, 진짜 멋있습니다. 자, 이게 인파이터죠. 피까지 채워주면서 69,000으로 다음 마도학자. 자, 여기도 아까 육군만기전역 엄청난 모습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자, 자, 가볍게 뛰어주면서. 자, 이런 마도학자 특성상 피가 많이 안 남은 상태의 캐릭터를 마무리하는 거는 쉬워 보이는데, 여기서 종료 들어가나요? 자, 아, 뜨겁죠, 아, 뜨겁죠, 아, 뜨겁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오! 홀리카운터! 자, 고모도 들어갑니다, 인파이터! 그런데 킥스! 자, 올킬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분명 잡아내면서 이제 다음 라무다 엘마한테 출전 신청 넘겨갔네요. 자, 이 정도면은 둘이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을지. 그 에이스인 꼬꼬마 레인저까지 남아있는 상태. 자, 엘마 라무다 어떤 모습 보여줄지. 자, 이대로 휴게소 닉값 파해가지고 그냥 쉬러 갈지,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도 대장전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를 보여줄지. 자, 펜스 뜨면서 머리 살살 쫓아가고 있어요. 스킬 빠질 때마다 고메미. 야, 저거 막 또 미끄러지는 건 처음 보네요. 자, 우리 어떤 북다기가 이길지, 어떤 북다기가 이제 고이를 치면서. 자, 섣불리 거리를 안 좁히고 둘 다 간을 보고 있어요. 약간 이러면서 나무다가 좀 많이 맞고 있고요, 체력이. 자, 오, 서로 뛰었어요? 이러면 콤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바로 긁으면서 다운 게이지 반 정도. 아, 선더. 아, 적중 미스. 한 방 한 방 던져넣는 게 진짜 스킬 사용이 좋네요. 자, 이거거든요. 보이드가 약간 그 시전했을 때 앞에 Y축이 엄청 커가지고. 자, 이러면 7만에서 얼마 정도까지 깎아낼지 모르겠는데, 라무다 여기서 얼마 정도 더 보여줄까요? 아니면 그냥 끝을 내나요? 느려져가지고 제대로 못 달렸어요. 6분 만기 전역. 자, 이제 46초 남은 상황. 반피. 야, 이걸. 오? 야, 법당이들끼리 머리 잡고 싸우고 있는데 이러면은 마무리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8,000. 구석이 막아두고. 자, 손은 누가 키. 아, 5,300. 아, 거의 그냥 그 뼈 다 부숴놓고 일단은 넘기는데 성공합니다. 아, 너무 부상이 근데 심해요. 난사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헤드샷 한 대. 난사? 뭐 아무튼 헤드샷은 아니겠네요. 그래도 17,952. 할 만큼 했죠? 자, 느려졌어요. 요거 살짝 따라가주나요? 라운원 깔면서 일단은. 코마레인저, 자, 회원 방사. 이러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보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수비적으로 안 하고. 아, 하지만, 난사. 정말 깔끔하게, 여기에 죽네요. 야, 여기서 어떻게 될지. 사실, 먼저 나가는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될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변주를 줄 수도 있고, 코코마레인저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맞네요. 소마하도, 코코마레인저. 여기서 오늘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은 재방송 또 다시 보기 열려있거든요. 아, 그거 보면서 맥주 한잔 하시면은 죽여요, 그냥. 아, 내가 이때 이랬지. 내가 여기서 꼬꼬마 레인저를 이렇게 촉촉촉 빼면서 반피를 뺐지. 띄우면서, 네, 반피를 뺐지. 아, 뭔가 오히려 자, 난사, 깔겼어요.
여기 좀 스탠딩 판정이군요. 두 번째 때까지. 자, 서로 슈아. 자, 띄우고요. 이러면 벌써 피가 3만 5천까지 빠진 상태. 확실히 한방 한방이 소마가 꾹꾹 눌러담는 느낌이네요. 데미지가 엄청 세요. 그쵸. 오, 이번에는! 사실, 버틴 것까지 좋았는데, 데미지는 안 버텨지네요. 눈도 깜짝 안 한다 하면서 뭔가 맞는 그 다른 게임, 그 가렌이 뭔가 생각나는 느낌. 버텨봤지만, 안 됐다. 자, 다시 한번 엘마. 그리고 소마 해도. 자, 둘 매치업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살짝 빠져주면서 Y축 싸움을 지금 이제 소마하도님이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저 슈아기 잘 씹어주네요. 이런 심리전이 확실히 좋으시네요. 일단 불 부어주면서 또다시 따라가보고 있긴 한데 자, 썬더 우와, 뭐 이거 영화인가요? 자, 그 스킬 또 나왔고요. 이게 폭명 기검인가요? 어? 죽었나요? 설마? 4000? 아, 죽긴 죽었네요. 자, 이러면은 또다시 올킬의 약간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괜찮겠죠? 라는 채팅 치면서 저스티스 아까는 이겨냈거든요? 또 이번에는 몰라요. 지금 손이 완벽하게 풀렸어요. 낭만 드라이버. 자, 이번에 안전방으로 자, 봐주면서 한번 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 자, 이게 진짜? 안 돼, 콤보를 이어내지 못했고요. 힐하다가 또 한 대 맞으면서 많이 아플 예정. 환영검. 자, 그래도 홀리 카운터. 와, 자, 이거 지금 못 따라가겠어요, 기계를. 제가 서른한 개안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지금 일단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양쪽 다 피릭피릭하면서 피릭피릭하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 자, 서로 피릭피릭. 자, 43000 보내주나요? 콤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5900. 홀리카운터 잡는 것까진 실패했고요. 또다시 킬하면서 자, 오라 와, 라이트 데프트 뚜리야. 아, 잡아냅니다. 46000 체력으로. 자, 다시 한번 출전 신청에 디아블로 불 들어와 있고. 자, 이대로 다 올킬을 하는 거 아니면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네, 몇 대만 맞아도 마도학 자선에서 정리될 수 있고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힐 들어가면서 일단 각을 봅니다. 하지만 상대는 엘마 대 인파. 엘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자, 여기서 스탠딩 들어가면서 잡기까지. 이거 뭐 무슨 게임이 이러죠? 왜 혼자만 때리죠? 힐까지 여유롭게 하면서 와, 라이트 레프트 뚜리야. 스탠딩 또 들어가요. 엘마는 진짜 욕이 마렵습니다. 이거는 보는 사람도 욕 마려운데. 홀리 카운터. 아, 이스까지 또 여유롭게 가져가면서. 야, 이거 피 너무 못 빼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디아블로님 입장에서. 아, 16000. 와, 잡았어요. 18000. 잠깐만요, 이거 육군 만기 전역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대로 2대0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올킬 주의보 발령 비상. 비상! 아, 또 시작부터 첫 번째 잡기. 아, 이러면은 이거 피 많이 나가요. 시간도 주면 이분 힐까지 하면서. 자, 이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낼 것 같은데 낭만. 아, 저지합니다. 올킬 멈춰. 여기까지. 자, 그래도 이렇게 돼서 1대1까지 따라갑니다. 낭만이. 이거 이후에는 이제 돌문어 잡는 거 각자 길만님 플러스 전략으로 6만 미만의 항마로 이제 돌문어 잡는 타임어택을 할 건데, 자,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환영검 떴는데.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이거 상점 마저 봐야 되는데 3-4위전을 이번에는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2시간, 3시간 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10분씩 정도 한다고 치면은 아마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타이저는 단판만 하죠. 단판 해가지고 정리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단판만 진행해서 3타이저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 딜드 돌핀님들도 그래서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서 3타이전 가려야죠. 자, 홀리 카운터 깊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 콤보 한피 2만 무조건 빼야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너무 갈라면은, 자, 소마하도 위기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자,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이게 마무리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운도 다 쳤고, 아, 그 스킬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그래도 25,000 많이 빼내면서 넘어갑니다. 와, 근데 소마도 진짜 이 인파이터를 따라간다? 이게 가능한 캐릭터가 몇이나 있을까요? 웨폰 정도를 제외하면 진짜 잘 따라가네요. 오, 이번에 오히려 불리할수록 틈을 주지 않으면서 바로 들어갔어요. 구석에 몰고요. 야, 이게 소마의 장점을 정말 잘 살리는 게 이 슈아기 그리고 엑스 축을 이용해서, 야, 이거 이미 이 정도면 소마도 죽어도 할 거 다 했거든요. 혼자서 한 명 잡고 빈사 상태까지. 아, 역시 마더님께서 또 이제 6만전님이 딱 나왔네요. 마무리 타자죠. 아까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셨었는데, 자, 화이팅 나오고 있고요. 자, 윈유탄 안 맞았고, 아, 이번에 콤보 한번 일단 들어갑니다. 코코바 레인저. 아, 하지만 약간 벽에 있어가지고 잘 넣기 어렵거든요. 건어들이 메카니 빼고 싫어하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벽 같은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왠지 뭐 제 기준이기도 하고. 자, Y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메미 때는 또 살짝 빼져주고, 어, 한번 뛰었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46,000 어디까지 뺄 수 있을까요? 죽음인가요? 2도 내리고 아래는 또 이제, 오! 근데 흘렸어요. 자, 68,000 여기서 에어리얼 깨지면서 어디까지 가나요? 보내나요? 자, 보내는 건 어려운 것 같고 13,000. 야, 이제 서서 한방 까운, 한방 다운, 한방 다운. 거로크 두 번째. 자, 여기서 어쩔란사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놓치셨어요. 아, 근데 죽었어요. 아니! 야! 블리치의 그 장면처럼, 아, 마무리되면서 1628. 6만기 전역 두 명 데려갑니다. 두 명은 아니군요. 한 명 데려갑니다. 그래도 이제 꼬꼬마 레인저 선전했네요. 자, 요거는 이제 톡하면 죽는데, 이제 엘마와 이제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엘마 미러전을 통해서 오늘의 경기 결과가 점쳐질 것 같아요. 자, 6만전 최대한 피 좀 까고 가겠다. 자, 미끄 미끄덩. 자, 미끄덩 체력만. 자, 펜스 1200. 아, 죽었어요. 야, 이러면 거의 풀체력으로 가는데 오늘 대장전 결투장이죠. 네, 결투장 속의 마무리는 이제 엘마 vs 엘마로 진행이 되겠네요. 자, 이거 끝나는 대로 주목길드와 낭만, 아, 낭만 아니죠, 주목길드와 돌핀 단판전 대장전 진행할 거고요. 자, 이제 가야겠죠. 서로 약간 태태전 같은 느낌일 거예요. 오, 자, 똑같네요. 자,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보는 쪽이 저는 손해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파고들어주면서 뭐 어떻게 일단 해보고 있어요. 근데 서로 못 맞추면서, 자, 썬더, 아, 썬버스트 드디어 첫 번째 콤보 들어가는 모습. 근데 아, 호도르가 이거 좋네요. 야, 무슨 침패스 안에서 그냥 자기 대진 마냥 들고 가면서, 또레드디기. 자, 체력 상황은 똑같고요. 썬더 세방 나보다. 자, 12만 대 15만 펜스. 자, 누가 이기나요? 자, 어느 북닭이 펭귄 북닭일까요? 그리고 저곳은 그 워라네요. 이제 보니까 워라 펭귄 북닭. 여러분 지금 140만 테라예요. 휴시아 기준. 아니, 휴시아 기준이 아니고 서버는 통합이 됐군요. 이게 이렇게 비싸질 줄은 또 몰랐는데. 자, 서버 썬더 꼬르르면서 84,000과 10만 정말 팽팽하네요. 이러다가
시간이 나가는 건 아닐까. 자, 썬더! 어, 막아주고! 펜스! 아니고! 사실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야, 재밌는데요, 이거? 어우, 드디어 체력 따라갔어요. 동점! 73,000, 73,000! 자, 이러면 25초 동안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체력 많은 쪽이 이길 것 같은데, 한 대 때려두고, 그, 킹오파에서, 그, 어, 그 자, 어, 잠깐만, 이름 버티면 이기는데요, 버티면? 자, 디아블로 마음이 급해요, 디아블로 마음이 급해요! 안 가요, 라무다! 아, 이거 아크틱 쓰면서 하고 있는데 안 가요, 7초! 5, 4, 어, 54,000? 29,000, 아, 5만! 이렇게 이기네요, 라무다! 휴게소 길드에서 대장전을 가져갑니다. 정말, 하시는 분들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싸움이었습니다. 아, 아무튼, 결과는, 엘마 미러전에서 라무다가 버티는 데 성공해내면서 수성을 해냅니다. 자, 양쪽 수고하셨고요. 2등은 낭만길드, 휴게소 1등. 자, 이제 돌핀 주목, 간판전, 대장전 진행하고, 자, 이번에는 새로 교체 기용하면서 데몬 바운님 와주셨고요. 건마한테 거는 기네가 저는 좀 큰데, 자, 일단은 아껴뒀어요. 출전 신청. 자, 엠마 광수님, 아직까지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진 못했는데, 여기서는 아껴놨던 실력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네크로폭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먼저 바닥 살짝 긁어주면서 창 던져봤는데 맞진 않았어요. 랜탄. 어, 랜가드로 잘... 랜만은 이거거든요? 와, 잠깐만, 지금 이거 타이밍을 계산한 거는 아니겠지만, 야, 너무 칼 타이밍이어서 이거 배웠어요. 아, 네크로폭님이 배웠어요. 자, 여기서도 창까지 이어서, 아, 막탕 안 들어가서 버프가 씻겨져 나가진 않았네요. 나선에는이라도 한번 베꼈으면 좋았을 텐데. 또다시 랭가드. 아, 저 신비 타이밍에 랭가드 잘 이어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자, 따라가죠, 광충. 맞으면서. 아! 저거 내가 하면 안 걸리던데. 내 사자 후는 고양이 후고. 여기서는 기절이 걸려요. 광충, 어, 그래도 또 이제 많이 피 빠져들 가면서 엎어. 랭가드? 자, 간판이라서 두 분 다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창 꽂아내면서 마무리 들어갈까요? 띄우고 16,300. 아, 이러면은 별 무리가 없다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건마분이 레디하면서 다음 경기 진행 준비 중이네요. 다운이, 제가 우리 집 개를 바우 이렇게 부르는데, 바우님. 무기 색깔도 이쁘고요. 자, 건마니를 채찍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클래스인데, 이래가지고 좀 사거리도 길고, 슈아 싸움도 상당히 유리하고, 약간 지저분한 그런 캐릭터예요. 다만 결장에서 이제 좋은지는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고, 이렇게 좀 이제, 여러가지 분신 같은 것도 쓰면서요. 아, 그런데 지금, 네크로폭님이 상당히, 여유롭게 상대해내는 모습. 자, 이런 거 좀 목표기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당하면 안 되거든요. 예. 자, 이러면은 13,000은 마무리되면서 깔끔하게 가네요. 데몬 바우. 예, 무기가 지금 급하게 오시느라 무기를 안 바꾸고 오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스킬들이 좀 공속에 영향이 있거든요. 아, 확실히 느리긴 하네요. 자, 그래도 무게추 강철 팬티 끼고 지금 데몬 바우 아직 보여줄 게 남았죠. 72,000이면 그렇죠. 한번 찔러보고 또 걸려오면은 고어크로스 유사 그거 쓰고. 아, 틀렸어요. 근데 또 이게 그 건마의 사기성이 하나 또 나왔네요. 아, 데몬 바우님, 근데 이게 실수인 척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슈하기로 따는데요, 기회를. 마무리 한 것 같죠? 아, 살짝. 이게 뭔가 실수인 척 콤보를 흘리는데, 슈하기로 이어가지고, 슈가주인님까지 마무리 해냅니다. 더블킬. 자, 찔러보고, 이러면은 몇 번 차례. 아, 근데 한번 앞으로 흘려냈고. 자, 단점님. 거리 보고 있는데, 야, 데몬 바우 이거
신기하게 또 엎어트리네요. 아까까지 그러진 못했고. 자, 이제 그 시간. 아, 그런데 마무리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아직까지 에어리얼이 남아있기 때문에 웹폰마스터 가볍게 정리해내면서 다음 거 갑니다. 이거 무기가 뭐죠? 이거 지금 낀 게? 보인가요? 여기 길드 이름이 낭만인가요? 자, 도로 낭만 챙기고 있어요, 지금. 아까 광검이었거든요, 진짜. 자, 느려졌어요. 완전 느려. 자, 컬리충. 오늘 엘마들이 참 3명이나 나오면서 많이 나오긴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아, 턱 시계 나면서. 일단은. 야, 이걸 잘 이겨내요, 이걸 진짜. 콜로 콤보를 참 잘 이어서 이거 많이 빠지는데 다시 이제 웹폰 마스터는 이제 그거거든요. 나는 기다린다. 뭘? 맹룡을. 아, 이거 시간 주면 안 돼요. 하지만 시간을 안 줘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에는 그 시간이 왔는데 일단은 흘려냈고 추하기로 아크틱. 자, 이번 턴에 가능하면 엘만 압박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여유있게 집 지으면서 가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엘마도 슈아가 또 생겨가지고 그걸로 비벼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3만 1000. 안 죽었어요. 아, 근데 이게 한계 산 걸까요? 아, 자기 하면 못 보면서 죽을 뻔했어요. 점점 전자님이 마무리 지어주면서. 네. 우리 이제 결장 수준을 봤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 다음에 봐야 될 거는 돌문어, 아까 말했던 거 그거 로터스 레이드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길드 장군들은 모두 참여를 할 예정이고, 방송을 켜주시거나 혹은 디스코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제가 이제 관전할 거예요. 자, 일바가 저희네요. 아, 부끄럽네. 자, 휴게소 다음 낭만. 자, 주목이 3등으로 가면서 마지막은 돌핀 길드가 마무리하겠네요. 저희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넨넨 아수라 해가지고 그 넨가드를 여러 번 활용하면서 가려는 그런 빌드를 짜왔거든요. 들어가자. 긴장하세요. 들어가자. 아, 나 잠깐만, 포션 제대로 썼었나? 물약 제대로 들고 있나? 잠깐만, 그거 확인을 못했네. 큰일 났다. 물약이 없다. 아, 괜찮아, 안 맞으면 되지. 자, 얄짤 없습니다. 잠깐만, 나 2번에 있어가지고 포션 1번에 있는 줄 알고 빨지도 않았네. 잠깐만. 야, 죽었다고요? 아, 괜찮아요. 뭐 죽는 거는 코인을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다시. 하지만 5번 죽으면은. 아, 정말 죄송한데 재경기 한 번만 해도 될까요? 포션 없이 이걸 어떻게 하지? 아, 열심히 해, 내 손가락아. 그냥 하자. 재경기 없어. 그냥 하겠습니다. 자, 무상파. 자, 내가 첫 번째 썼으니까.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참고로 저 태킹 멤버라가지고 제 딜이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거든요. 국산고마견님 응원 100개 감사합니다. 꼴찌 합격. 피하이어 1. 아니 무슨 소리지? 무슨 꼴찌야?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 녀석 데리고 와야겠죠? 살짝? 안 죽으면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안 맞을 거야, 나. 개고수인데, 나. 자, 레넨가드. 자, 칼 끝날 때쯤 이분은 환영이기 때문에 메카이를 뒤늦게 쓰는 게 저희의 택틱입니다. 잘하지 않냐? 안 맞고 있는데? 야, 미쳤는데, 나. 아니, 넘어가면서 맞는 거는 좀 에바고. 자, 가자. 오른쪽에서 왼쪽 뽑으면서 때려. 오른쪽에서 왼쪽 백어택.
랭가들! 제 거부터 할게요! 오면은! 우리 알죠? 택틱? 아! 제 랭가들 썼어! 특성기 두 번만 한다고 했어요? 나 미친다. 정신 못 차린다, 이거. 저기요! 랭가드 아래서 딜하기로 했잖아! 우리! 조향님 거기로 가면 어떡해! 잠깐만! 랭가드! 아니, 내나 사라졌다! 자, 그래요. 자, 저희 쌉된 것 같습니다. 꼴찌 확정인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 마결 마력결정 초기화까지 했는데 나 이거 하려고 내랭가드 마력결정 초기화까지 했다고 항마 다이어트 하려고 안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사후에 척도 조심하세요 빨아서 때려 그냥 작성기 섰어 뜨시면 안돼요 두 번까지만 써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 화이팅 아, 자 5분 48초 저 얼마 여기 찍히는 시간이에요 끝에 찍히는 시간 숨요? 안 쉬어요 자 아무튼 마무리했고요 자 다음 길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소 다음에 낭만 길드예요 자 얼마나 낭만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 길드는 그렇게 뭐 4분 14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주말이 즐거웠으면은 저는 방송인으로서 그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데스당 추가 시간이 있어요 하도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저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꼭 포션 같은 거 확인하시고요 웃으시나요 지금? 네 확인 잘 하겠습니다 네 확인 잘 하시라고요 웃지 마시고 웃어버리시면 좀 부끄럽네요 그 아무튼 잘 확인하시고 그 방송화면 공유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라운드는 이제 낭만 길드 갑니다 소마하도님과 아해 육군 만기 전역 아까 나왔던 분이 또 여기 오셨네요 자 빨라요 하도 오빠 목소리 좋아요 나왔네요 아 이거 전달해줄 수 없어가지고 마이크는 끄고 말했지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아까 준비했던 전략이 소마님 하드캐리 전략인 것 같아요. 반깎아 시너지를 이제 데리고 하드캐리 전략. 조합이 조금 특이하긴 하죠. 이 마우스가 살짝 신경 쓰이긴 하는데 방송하는 분이 아니니까 저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왼쪽으로 걷어내면서 일단 시작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예전에 던파 미니 쇼케이스에서도 이제 BJ들 데리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좀 엉망이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도 뭐 있고 오! 뭐 이리 빠르죠? 이분들은 이제 다 빡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마도학자 모으는 거 1티어거든요 자 왼손 괄에 구석탱이로 모으면서 자 구워버리고 있어요 알을 자 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에 있는 템가클 3마리를 잡지 않으면은 방어력 버프가 생겨가지고 빨리 안 죽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루를 사용하면 그런 말이 있던데 방어력 버프가 풀려가지고 뭐 빠르게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8분 42초? 어어? 자 저희는 진행을 안 했던 걸로 하죠 휴게소 길드는 기권입니다 앞서 있었던 10분은 아무것도 안 했고요 기권입니다 휴게소 길드는 돌문어 잡을 사람이 없어서 기권이었고요 자 벌써 4300초 하지만 또 일단 봅시다 뭐 4분 정도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힐 싹 들어가면서 이동해주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자 괜히 돌문어겠습니까 또 여기서 이제 더러운 패턴과 그런 걸로 이제 많이 괴롭힐 텐데 자 이제 숨구멍을 혼자 숨 쉬면서 이거는
두 분은 죽을 생각인가요? 네, 뭐 일단은 보고 있겠는데 진짜 숨 쉬어버리네요. 이것도 전략일 수 있어요. 자, 이제 7분 46초 3000줄 아마 네, 별 문제 없으면은 일단 저희보단 빠를 것 같네요. 와, 지금 그 패턴을 스킬했네요. 각성기로 환영 패턴을 지금 스킬해가지고 숨 같은 거 안 쉬고 야 코마반까지 이제 진행하면서 자 1데스 했어요. 1데스 기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각성기까지 쓰면서 천줄 너무 빠른데 벌써 저 친구 가지고 로터스 600줄 이거 불쌍한 정도인데요. 자 400줄 300줄 으아 6분 50 7초 56초 데스수까지 적어서 상당한 기록을 보입니다. 일단 2데스가 더 추가되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총 3데스 잠깐만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아 그 화면 보여주셔야 돼요. 화면 보여주세요. 3분 13초 아 안 할 만하네요. 자 거기다가 3데스 하셔가지고 총 이렇게 시간이 계산됩니다. 와 이게 정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낭만님 오늘 일단은 할 거는 다 했는데 이 기록 어떻게 보십니까? 아 생각만큼 잘 나왔네요 시간이. 원래 두 명이 안 죽었어야 됐는데 네네. 좀 아쉽긴 하네요. 아 이것도 아직 우린 배고프다. 그렇군요. 됐다. 자 화면 잘 잡았고 준비되시면은 출발하시면 됩니다. 주목길드 화영군님 전담기님 그리고 연류가님 넷마소울 아수라 그 조합이죠. 이제 미래 많이 너프 먹을 조합. 4일 후 사격을 헤매고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개사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아수라 소울 좀 궁금한데 왜 개사기인지 여기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자 일단은 1파 시작합니다. 약간 로딩이 좀 걸리시네요. 그쵸 월보 깡패 조합. 자 로딩이 상당히 느렸어요. 32초에 시작했다라는 거는 약간 그 이제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에어플이 어떻게 고쳐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 이거 코랄이 또 그 안 좋은 말로 엑스라를 하고 있죠. 저거 이동을 저렇게 해버려가지고 같이 때려야 되는데 아 코랄이 아 코랄 코랄 이동했어요. 코랄 이동했어요. 근데 어디로 갔죠? 이거 심지어 1데스 잠깐만 이거 코랄이 하드캐리하면서 코랄이 엑스라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코랄 와 저 패턴 계속 쓰네요 지금. 주목길드 좀 당황스럽거든요 이거. 아 그래도 이제 맛 잡아내서 이제 여기서 빨리 밀어낸 게 중요해요. 자 약간은 늦게 일단은 1패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어디서 강하냐면 최종 골문어에서 강합니다. 자, 아 무상파 아래에 있는 거 하나 안 보였는데 R을 때리면 소환을 하거든요. 어쨌든 아 어떻게 여기서 조금 난해하게 일단 시작을 했어요. 자 살살 모아보는데 아가 말을 안 들어요. 텐가킬도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일단 몰아내는데 성공했고 무쌍파로 자 면류관님 여기서 딱 이제 처음으로 왔는데 자 딜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20여초 안에 잡아낼 것 같고 아 이래서 그쵸 마도 확사나 그런 거 쓰는 이유가 돌문어에서 정말 좋아요. 다재다능하죠. 반각도 있고 몹도 잘 먹고 홀딩 뭐 이게 생존 엄청난 캐릭터죠. 돌문어 기준으로 S티어인 이유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 따라가느냐 7분 38초 넘어가고 있는데 자 전담기님이 이제 공중에서 팔짝팔짝 저거거든요. 저게 이제 그 소울브링어의 그 트레이드마크. 저것만 하면 돼요. 다른 스킬을 쓰면 일로트가 생기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이제 다른 아수라도 공중공격하면서 하영구님 자 1데스 추가됐습니다. 2데스 현재 각성기는 두 번씩 사용 가능하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양쪽에 흩어져서 딜을 하면 카자네 버프를 못 받기 때문에 자 면류관님도 누구면서 3데스
어 이러면 휴게소의 미래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자 우리 길을 진짜 못했는데 자 어 면도관님 부활 또 죽었어요? 자 이름은 다데스? 자 화영구님이 한쪽 혼자 정리해주면서 어? 담배기신이 오데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이거 클리어 실패하면은 아무튼 어 꼴찌예요. 아 잠깐 이래도 우리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도 오데스는 했는데 이래도 우리보다 빠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앞이 눈앞이 캄캄한데? 자 6분 9초 2000줄 어! 자 이거는 야 이거 근데 이쪽에 정말 억가가 좀 심한 게 패턴이 미안한데 패턴이 너무 더럽게 나오는 아까 콜할 때부터 그렇고 지금 운영자가 또다시 로그인 해가지고 깽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영군이 숨 모시고 있거든요. 아 지금 아래서 스페로테가 미친듯이 날뛰고 있어요. 스페로테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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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로테 아 다섯 번 다 죽었어요. 1600줄 후라니 각성기 세 번 썼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그래도 일단 깨는 게 또 중요하니까 일단은 깨십쪼 괜찮습니다. 이 정도 실수는 일단은 나중에 시간을 좀 제하도록 할게요. 아 거의 그냥 지금 네오플 운영자가 어 방송 보다가 어 재밌어 보이네. 가서 깽판 좀 쳐볼까. 아 전자담배 귀신 누웠어요. 소울브링어 1인 1 해야 되거든요. 남은 시간 아닌가요? 아소라님이 남았나요? 아소라님이군요. 소울이 누웠네요. 아 이러면은 싸움이 아픈데 400줄 정도는 잘하면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최종 컨텐츠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문어가 어, 자 오른쪽 위에 이거 잘못하면 죽는 장소인데 아 심지어 지금 아래 바닥에 저 텐타클들 자 그래도 사리의 파동을 통해가지고 계속 때려봅니다. 면류가님 힘내 응원 좀 해주세요. 주먹기 힌드분들 응원 좀 해주세요. 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돼 이거 숨쉴 수가. 아 다운 면류가님 누우면서 실패해버립니다. 다운 땡땡땡 아 전멸. 아 네 일단은 제도전의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니까 화영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두 분도 수고했다라고 전해주고 싶고 네, 이렇게 되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제도전해가지고 꼭 깨시고요. 네 좀 패턴이 역다였어요 제가 봤을 때 코랄 때부터 코랄이 야라를 해가지고 아무튼 좀 화이팅 하시고 괜찮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어쨌든 즐거움도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부분 중 하나 아니까 즐거움을 오늘 우리 길드 같이 담당해주시지 않으셨나. 저희 길드가 좀 무한하지 않게 어? 이거 와 주목님 너무 주목 길드 와 꼴찌도 한 명 필요하죠. 네 우리 길드 무한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해준 거 다 티 났어요. 예. 아 채혁이님 왔습니다. 네 앞서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저희 저 돌핀은 잘 준비했나요? 어떻게? 아 괜히 저거 보니까 좀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절대. 일단은 그 들어가 주시고요 소리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채혁이님 조합 설명 한번 하고 들어가시죠. 저희 일단 저랑 쭈님이 최대한 안 죽으면서 딜 넣고 네 이제 니트님이 딜 당하는 아 24,000 야 20강 야 이거 맵네요. 네 항만을 합격했고요 6만 언더. 자 준비되시면은 시작하시면 됩니다. 양쪽 런처님이 이제 꼈다. 아마 몸몰이를 이제 마도학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낭만 길드처럼 사실대로 말하면은 낭만 길드가 좀 이제 늦게 참여했거든요. 늦게 참여했는데 준비를
진짜 기깔나게 한 것 같아요. 좀 칭찬드리고 싶다. 칭찬상 같은 걸 뭐 주고 싶은 느낌? 기깔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교두장이든 뭐든. 자, 들어갑니다. 마지막 다음은 우리 돌핀 길드 세혁이님과. 자, 여기서도 조금 그 아 난해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난해하게. 아 약간 아 이거 아 아 저 코랄 저거 이거 세상이 있거든요. 돌핀들 가장 가자. 자, 응원까지 오고 있는데 아 그래도 다시 한번 몰아 넣으면서 일단은 코랄은 마무리했고요. 자, 밀피드 300줄 아직까지 괜찮아요. 어, 자, 그 패턴 이거 넘어가거든요. 점보 전복대요. 전복 저 세 방향 줄 긋는 게 진짜 세서. 자, 129줄 50줄 자 넘어갑니다. 날 막아줘서 고마워. 어, 참 착한 친구예요. 리필을 사실 카드가 좀 더 착하죠. 어, 저 친구들이 착한 이유는 카드가 어 달달해요. 테라로 한 번씩 먹으면은 말랑무너 잡는 이유가 아, 저 친구들한테 있는데 스페로 테랑 밀피를 코랄. 자, 이제 2패에서 각성기를 써주면서 어 탱가클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아마 남았죠? 어, 피 까이는 거 보니까 완벽하게 몰아냈고요. 자, 위에서 촉수 회오리 요거 대상자가 좀 빠져줘야 되는데.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쇼크가 이동 중인 거. 쇼크는 아, 그 전에 8분 12초 그 전에 끝내버렸어요. 쇼크는 구경도 못했네요. 사실 여기 크루세이더를 끼고 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저 방어 증가 디버프를 이제 풀어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크루세이더가 그 부분에서 좋거든요. 자기 딜은 약하지만. 근데 이분은 이제 염주까지 써주면서 자기 딜까지 좀 챙겼기 때문에 채혁이님이. 자, 이제 볼게요. 숨 안 쉬면서 일단은 왼쪽에서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자, 어, 제자리 점프, 제자리 점프. 점프하면 피해지거든요. 아, 근데 한 번 더. 이러면은 어, 신성한 빛 쓰고. 어, 나름 준비를 좀 해왔어요. 여기도 이분 움직이지 않겠다. 아, 그 와중에 서클립 반대. 어, 서클립과 그 어, 방패 둘 다 반대쪽에 섰고요. 깨알같이 인간적인 모습. 현재까지 데스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자, 우리 환영 패턴. 자, 엘마는 여전히 딜하고요. 숨을 일단 안 쉬면서 딜을 하고 있어요. 아, 자, 런처 1데스 살아났고요. 아닌가요? 살아난 게 아니고 지금 크로님이 살려준 건가요, 방금? 아, 부활은 노카운트 하겠습니다. 부활 노카운트. 아, 근데 1데스 추가했어요, 다시. 자, 환영으로 인해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이걸 하려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엘마님까지 데스 추가되면서 2데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저거 떼어내기 위해서 택틱을 만든 거일 수도 있고. 자, 이러면 조금 난해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2500, 어, 피 많이 깠네요. 자, 빨려 땡겨지면서 켈라이노. 아, 켈라이노 적중 제대로 들어갔고요. 자, 런처님 어, 딸피 익스. 그 와중에 씹히고. 야, 이거 그냥 엘마님은 무조건 로터스 딜만 하라고 명령을 받았구나. 자, 각성기 두 번째 거 들어갑니다. 일증폭 타이밍. 효율이 맞으면서 켈라이노 마무리하고 로터스 1600줄. 어, 이러면은 5분이 남았으면. 어, 저희 길드 꽤 괜찮은데요? 자, 여기 데스 또 추가되고 2데스 추가돼서 4데스예요. 그리고 한번 부활했으니까 이건 노카운트고요. 이러면 3데스. 야,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준비를 해오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다른 길드 그랬는데. 아, 진짜 어, 최고의 빌드를 짜온 게 오늘은 어, 낭만 길드네요. 일단은 순위는 다 나왔고요. 이러면은 우리가 2등? 놀랍게도 축에서 2등! 낭만 1등! 이렇게 되네요. 자, 이대로 돌핀길드가 마무리를 짓는다면 3등으로 마무리할 것 같고. 시간이 아, 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엘마가 DPS가 좀 약하다. 아, 요거는 솔직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 런천이 한 번 더 데스하면서 어, 누워 계시고요. 엘마의 DPS가 조금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약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 20강 적어더라도. 자, 마지막 부활까지 사용하면서 4데스에
상태로 마무리합니다. 돌핀 11점으로 낭만길드가 1등했네요. 아 일단은 뭐 축하 노래 같은 건 없고 아까 듣던 거 네 바람의 너를이라 하나 더 들으면서 네 일단은 낭만길드가 오늘 1회전은 우승하였습니다. 스피를 잘하고 오셨고요. 네 대단했습니다. 결장 실력도 좋고요. 일마님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좋고요. 자 놀랍게도 나머지 순위도 이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게소 길드 2등입니다. 우리 길드 만세. 제가 개판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3점을 받아내면서 1점, 4점, 3점으로 2등입니다. 우리도 휴게소 펀치 써. 아무튼 우리가 2등이고요. 자 이어서 3등은 주목길드 전멸했지만 앞에서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결장에서 6점을 이제 총 쌓아서 3등이고 돌핀길드가 네 5점으로 4등입니다. 네 이 이제 저희 이벤트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첫 번째 파일럿으로 참여해줘가지고 일단 네 길드원분들 다 너무 고맙고 보러 와준 분들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우승하신 여기 정말 낭만님 카드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컨텐츠까지 제가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길드원분들한테 또 한마디 하고 마지막으로 낭만 길드 한 번 더 소개하고 퇴장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낭만 길드 육군 만기전형님 그리고 디아블루님 아이님 고생 진짜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아 알겠습니다. 꼭 모실게요. 이것도.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주세요. 네. 그리고 슈시하는 낭만이고 길드원 모집은 맨날 하고 있습니다. 쪽지 주세요. 네. 어디로 쪽지 주면 되나요? 또마도로 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낭만님 퇴근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1등 길드 인터뷰했고 자 우리 이제 3등 4등 길드 먼저 주목 길드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네 또마도 어플 필수가 아니고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오늘 미신의 행보님 시간 안 되는데 네. 어떻게 내주셔서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하고 네. 또 네크로님 전단님 그다음에 슈가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늦은 시간까지 같이 컨텐츠 참여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가 좀 카드 로터스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 재밌었어요 덕분에 무슨 소리예요? 최종 컨텐츠 다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최종 컨텐츠 맞다. 하드로터스 주목길드 전멸하긴 했는데 네 잠깐 잊고 있었는데 역시 최종 컨텐츠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또 돌핀이랑 낭만 여러분들도 같이 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최혁이님 네 안녕하세요. 또 네,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네요. 이제 우리 최종 인터뷰 어땠나요 오늘? 이런 대회가 처음이라서 좀 많이 긴장했는데 그래도 많이 재밌었던 것 같고 네. 네 저희 길드원 이제 컬리님, 마마님, 광충님, 다오님, 니님, 현님 너무 고생하셨고 네. 이제 이번에는 4등인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은 참여해서 그때는 좀 순위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이제 섭외를 드렸던 길드인데 홍케이 이제 이야기 해줘가지고 이렇게 짜게 되었어요. 네. 돌핀 길드 덕분입니다. 아무튼 시작을 이렇게 스타트를 끌어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음번에 또 이제 있으면은 제가 또 좋은 자리로 재밌는 거 마련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패치되는 거 하면은 또 재밌는 거 할 만한 거 많이 생기겠죠. 다음에는 그 여기 지금 아직 두 분 안 나가셨는데 그 던전 택틱을 좀 열심히 짜보셔야겠습니다. 두 분은 예. 마지막 길드 소개하시고 볼핀 길드 최혁이님도 길드 소개하시고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슈시아 이제 월챗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길드원 모집하고 있으니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쪽지 주시고 네. 네 오늘 대회 열어주셔서 도골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참여해줘서 감사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아 재밌었다. 재밌게 또 한번 곱씹을 걸로 남겨가지고 우리 다음에 2회차 3회차도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아무튼 끝났어요. 녹화 종료.